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서 쇼를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너무 재밌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옆에 뭔가 셀럽분들 계신 것도 너무 신기했고 정말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. 그리고 톰 브라운 이제 크루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막 너무 러블리하다, 너무 스윗하다, 너무 귀엽다 계속 이렇게 엄청 잘 챙겨주시고 막 어디 가면 여기를 이렇게 오라고 잘 챙겨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하고 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옷 갈아입기 전에 그냥 한번 껴봤어요.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사진을 많이 못 찍어서 이제 라이브를 한번 켜봤어요. 그 무슨 그 있잖아요. 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냥 많이 남기면 좋잖아요?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? 근데 그냥. 아무튼. 그리고 제가 파리를 너무너무 워낙에 좋아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같이 온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엄청 뻘뻘뻘 잘 돌아다니고 왔거든요. 너무 재밌더라고요. 파리는 올수록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. 제 취향 도시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제가 새를 무서워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딱 쇼장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리고 옆에 앉은 분들과 스몰 토크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딱 정말 봤는데, 어? 저거는 굉장히 비둘기 같이 생겼네? 라고 생각한 모형? 이렇게 되게 전깃줄에 앉아있는 것처럼 딱딱딱딱딱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비둘기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쇼가 시작되고 테마가 비둘기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다라는 건 정말 재밌었다라는 거예요.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새에 대한 얼마나 그 약간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비둘기 이모티콘을 보내다니 재밌었어요.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좋은 경험하고 가서 그냥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기다려봐봐요. 이렇게 직접 기프트를 골라서 선물을 해주셨어요.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기프트를
선물이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예쁘게 들겠습니다. 괜히 자랑 한번 해봤어. 저는 2분 뒤에 갑니다. 아! 파리에서 진짜 맛있는 어니언 숲 집을 찾았거든요. 근데 거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기억나면 꼭 말해줄게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저희 스텝 언니들이랑 같이 갔는데 언니들이 먹어본 어니언 숲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그랬어요. 저희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음식이 입에 완전 잘 맞았어요. 맛있더라고요. 달팽이 요리? 저는 진짜 호거든요. 불어도 있어요? 맛있어요. 유명하잖아요. 절대 하품오거한 거 아니에요. 오늘 시험 보는데 응원해주세요, 누나. 화이팅! 백야, 백야예요. 파리는 백야예요. 귀여워. 제가요? 옷 안 더웠어요? 옷이요? 더웠어요, 사실. 근데 생각보다 안 더웠어요. 그 쇼 들어가니까 처음 저 인터뷰를 하잖아요. 그때는 살짝 더웠는데 쇼 시작하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파리가 원래 지금보다 살짝 더 더웠는데 지금 많이 선선하대요, 이번 주가. 제가 살짝 날씨 요정이거든요. 엄청난 날씨 요정은 아닌데 살짝 그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. 저는 이제 씻으러 가볼게요. 씻고 밥 먹어야지. 그럼 안녕. 오늘도 고생했어요. 얼른 자요. 자주 킬게요, 라방. 오늘 한국 달 진짜 예뻤어요? 사진 찍어주지. 사진 찍어주세요. 안녕.